애들 학교 똑바로 보내. 입주민님, 입주민 아니에요. 아줌마, 아줌마한테 얘기하세요. 당신 아줌마 거기 주인 아니야? 너는 파출부도 없니? 파출부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? 내 파출부가 여기서 일하니까 나 불러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줌마. 어우, 일하는 아줌마도 없니? 이거 보세요 입주민님, 내가 차를 좀 빼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잖아요. 아니 근데 아줌마 진짜 촌스럽다. 아줌마 뭐? 나한테 뭐? 아줌마 지금 내려와요. 난 지금 차 빼서 출발했습니다.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다른 차 빼서. 아 그러세요? 나는 벌어먹기 몇... 바쁜 사람이라. 아, 이거 보세요. 아니 아줌마 몇 동 몇 호예요? 몇 동 몇 호면 네가 어쩔 건데. 안 알려면 상관없어. 내가 알아내면 되니까. 알아내서 애들 다 죽인다며? 내가 애들을 왜 죽여, 아줌마? 일부러 했잖아. 애들 애새끼들 다 죽인다고. 너를 깔릴게, 남편 잘못 만난 죄로. You know? 남편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? 내가 아침에 샷 빼달라고 그랬는데. 우리 아저씨가 그래서 화가 났어. 걔가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. 아저씨한테 전화한 거 아니고요. 걔한테 전화해서 차 좀 정중하게 빼달라고. 바쁘다고. 아, 정중하게. 걔를 뭔 년이냐? 아, 되게 정중하다, 이. 그래, 여기 서민 아파트는 좀 그렇지. 니네 이거 아파트 살려고 노력했겠지. 거지 같은. 아, 대박. 아우, 나 진짜 어이가 없어. 네 진짜 이거 아파트 몇 평 한다고 차를 갖다 이렇게 대놓고 난리요. 이거 보세요. 차는 당신이 그렇게 됐어요. 내 차 뭔데? 벤츠 승용차입니까? 너는 뭔데? 내 차는 소나타입니다. 그러니까 넌 소나타를 그러니까 타는 거요.